여기는 그 저희 채널 관리자 창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선 그 3,922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신 동영상이 그 소양 리액션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처음에 올렸을 때그 노래 때문에 음원 저작자에게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수익이 없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JTBC에서 직접 또 저작권 신고를 해서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안 나오게 사진만 나오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리액션 영상 다시 올렸고요. 역시나 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채널에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채널 위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위협적인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유효한 저작권 위반 경고 3회 중 1회라고 돼 있고, 현재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자, 저희 채널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경고와 주의를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의를 받은 날짜는 2019년 10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종아리 근육 경련, 다리 쥐나는 영상 2예요. 2015년 1월 7일에 찍은 영상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과운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근데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거를 두 편을 올렸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나중에 그 2018년 2월 이전까지는 유튜브에서 따로 그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구독자가 0명이어도 광고를 볼 수가 있고, 뭐 아무 영상이나 올려도 됐고 상관이 없었는데, 2018년 2월부터 뭐 채널 뭐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게다가 무슨 뭐 이상한 컨텐츠가 없어야 뭐 채널의 수익이 창출이 되도록 승인을 해준다, 이런 검토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튜브에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검토 신청하면 막몇 달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몇달 걸리고도 뭐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런 통보 받고, 그래서 되게 좌절했었던 2018년 2019년이었는데, 아무튼 이 영상이 경고를 받습니다. 일단 노란 딱지가 붙어요. 처음에 빨간 딱지가 붙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거든요. 뭐 지금이랑 그때는 시스템이 조금 달랐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니까, 그땐 검토 요청이 아니었으니까 이의제기 신청이었으니까 이의제기 신청을 하니까 채널이 이제 주의를 받는 겁니다. 주의 받고,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래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다리가 나온 거거든요. 제 다리가 쥐나가지고 꿈틀꿈틀하는 영상,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라고 유튜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첫 사유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이런 이유로 이유를 그대로 고수하고 다시 이제 주의를 준 거예요. 채널에 아예 주의를 주고, 뭐첫 위반으로 계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경고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경고 주의는 이거 풀리질 않아요. 채널이 끝까지 풀리질 않고, 다시 위반 시 취해지는 조치. 일주간 업로드 개시 실시간 스트리밍 활동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 주의를 받을 때도 이런 비슷한 또 조치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걸 한번더 항소를 하잖아요. 그럼 아예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뭐 저한테는 광고가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이게 2탄이거든요. 1탄도 있어요. 1탄은 차마 또 제가 이의제기 못 했는데 또 이런 주의를 받을까봐 1탄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딱 상태입니다. 근데 뭐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1탄보다 2탄이 더 재밌는데, 그건 좀 아쉽고. 아니, 사람 다리, 아니 반바지 입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적인 콘텐츠 과도한 노출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뭐,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리털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직접 검토는 또 사람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랬고요.
자, 유효한 저작권 위반 경고. 저작권 위반한 건 나쁜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저작권 위반 경고 1회가 돼 있고,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동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삭제했고요. 채널이 경고를 받았고요. 자,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은 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로 또 다른 채널을 만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천만 다행으로 이 경고는 세 달이 치면은 사라집니다. 90일 후에 소멸하는데 철회 요청, 반론 통지 제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했다가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MBC PD, MBC 앵커 출신의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뭐 무한도전에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맞나? 아무튼 그 설교 영상을 올리다가 채널이 무슨 또 이렇게 이런 신고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더니 바로 채널이 날아간 겁니다. 아,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조정민 목사님 교회가 아니었나? 아무튼 다른 교회 채널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유튜브의 그런 알고리즘 AI 체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 채널 뭐 올라오겠어요? 그냥 설교하는 영상 올라오지. 그거밖에 없었는데 주의 받고 항소하면은 배심죄 같은 걸로 눌러버립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럼 뭐가 되냐? 삭제된 콘텐츠. 자, 이런 영상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정지찬 도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 채널의 인기 컨텐츠, 나름 인기 컨텐츠 중에 하나가 신천지 수료식에서 그 고려대 응원을 이제 따라한 게 있어요. 신천지 애들이. 이게 서울 경기 수료식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그 6000년의 역사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응원단장이 막 고려대 응원단 따라하는데 막 삑사리 나고, 네, 그런 영상인데, 그거를 그 영상이 이제 그 정지찬이라는 스트리머의 그 도네이션 영상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이런 생방송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도네이션, 기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뭐 짧은 동영상을 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정지찬 스트리머가 그 도네이션, 그 도네 영상을 클릭을 하니까 이제 그 신천지 응원단 영상이 나온 거죠. 근데 낚시 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영상인 척 했다가 이제 갑자기 신천지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유행을 그 정지찬 채널 안에서 유행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미 노래 있죠. 24시간이 모자 영원하라 이렇게 또 신천지 노래로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우리 신천지 건데 네가 마음대로 썼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고가 됐고요. 컨텐츠가 발견된 구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7초부터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뭐차 하는 그 6초를 빼고 여기부터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코가 무슨 뜻일까 요 영상이 있는데 원래 스카이라고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천지 축하 공연이라고 돼 있죠. 그 이만희랑 김남희가 같이 있었나? 이만희가 이렇게 막 무슨 뭐 축하를 받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이만희 앞에서 재롱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의 코앞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스카이님이 그 영상을 가지고 패러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그 죽는 그런 이만희가 이제 장례식 장의 그 영정 사진에 들어가는 그런 패러디 영상인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코앞을 가지고 그래서 그 유행을 하길래 저도 이제 그거의 해설 영상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란 단어를 그 패러디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제사하는 장, 그러니까 제사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그 사제, 프리스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좀 해설을 했던 영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카이님 허락을 받고 그 패러디 영상을 썼던 거죠. 제사장의 코앞을. 근데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됐지만 스카이님은 아예 채널이 폭파가 됐어요. 터졌어요. 경고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경고를 이제 3회 이상 누적을 받아서 채널이 사라졌고, 컴퓨도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채널도 사라졌고, 그외 많은 패러디 채널들이, 제사장이 코어 패러디 채널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사라지거나 아니면 경고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채널의 영상도 이렇게 발견이 돼서 삭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거는 근데 이제 원본 영상을 쓴게 아니라 패러디 영상을 쓴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한거 보면은 예전에 그 SBS에서 그 야인시대 패러디물을 단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018년 겨울쯤이었는데, 결국에는 제, 그러니까 SBS에서 그렇게 그 심형물이라고 하죠. 심형물을 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본인들 SBS 채널에 이제 야인시대 원본 영상들을 잘라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야인시대 패러디물은 패러디를 하는 사람들의 그 합성물 제작자들의 공이 크잖아요. 이 심형이 유행하고 김두한이 유행하고 했던 게. 그래서 배우를 맡았던 김영인님이나 뭐 김학철님이나 뭐 이제 김영철님이 다시 광고를 찍거나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기틀을 마련해 준게이 패러디물 제작자들인데, 이분들의 패러디를 다 이제 차단을 시키고 SBS에서 이제 자기네가 조회수 올리려고 이렇게 야인시대를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비판에 휩싸였죠. 그러다 보니까 SBS에서 그 차단 조치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KBS에서 태조한 건 패러디물을 또 탄압을 했어요. 아, 탄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궁예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궁예가 관심법 쓰는 거. 그 장면을 패러디한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영상들이 또 죄다 삭제가 됐고, 저희 채널에도 궁예가 이제 관심법 쓰는 영상은 아닌데 그 궁예랑 곽철용이랑 같이 합친 게 있어요. 그래서 궁예가 그좀 고승한테 뭐이 혼세 속에 있는 이 세상, 이길 어디로 가면,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곽철용이 묻고 떠물러 가 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패러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KBS에 신고로 삭제가 됐고요.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요 영상, 아이고, 네, 후반부 대반전 충격주의 신천지 내부 결속용 유출 영상, 이만희 교주가 왕건이고 예수, 제목 백성을 위한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천지 신방 영상이라고 돼 있죠. 이 영상이 원래 뭐냐면은 신천지 내부 영상이에요. 내부 영상인데 그걸 제가 입수를 했어요. 3월 18일에 풀린 영상인데 그걸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올린 거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나 아니면 뭐 안드레 지파나 이런 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도는 영상인데 그걸 입수해가지고 제가 공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작권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신천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 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왜 절을 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 영상의 해설에 관한 거는 해설 영상을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신고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방용으로 만들었다는 게참 그렇네요. 신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죠? 종교인이, 그러니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말하면 신천지 강사, 신천지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신도를 찾아가 가지고 뭐 격려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신방이라고 하는데, 뭐 신천지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기독교에서도 쓰고 막 그래. 아무튼 일반 성도들에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잘려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제 그 해설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신천지의 신고로 이렇게 해놨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플렉이 안 되네요. 보시면은 제사장의 코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코암 지금은 이제 잘렸는데 자 이게 다 이제 막혀있죠. 회색으로 돼 있죠. 영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 동영상은 신천지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의 코암 있고 후반부 대반전 중인데 요 영상 신천지 내부 영상 요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동영상은 신천지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영상. 네, 이 영상들은 다 지금 제가 내렸어요. 비공개 처리해놨고. 자, 이것도. 네, 이 동영상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요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맞이를 했고요. 하여튼, 네, 10월 15일 만료되기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영상을 가져다 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건데, 그래도 이제 신천지가 감추고 또 자기들끼리 봤던 그런 영상을 어떻게 보면 언론인의 마음으로 공개를 한 거죠. 그 뉴스를 보도하는 심정으로 한 건데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문제가 좀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동안 신천지가 원래 신고를 활발히 해왔어요. 근데 바이러스 사태 때 하도 그 문매를 맞으니까 얘네들이 좀 잠잠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원래 네이버에서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신천지는 블로그나 네이버 TV에 신천지 관련된 뭐 게시물이나 영상이 올라오면은 진짜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잘려요. 신고 막 신고 들어왔습니다. 신고 신천지의 신고 신고 막 이러면서 다 잘렸습니다. 저희 채널 네이버 TV도 하고 있었는데 관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상 다 잘리고. 거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게 했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네이버는 그 검토도 안 해요. 검토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고 들어오면 일단 받아줍니다.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또 항의해야 돼요. 아,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이버 TV는 또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온 채널에 있어서 광고를 안 줍니다. 또 기준도 안 알려주고 유튜브 닮아가지고. 뭐를 빼야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또, 네이버,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네이버에서 신고 당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엄청나게 신고를 하면서 영상을 내리다가 이 바이러스 사태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활동을 안한 거죠. 신천지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는데 여기서 또 인터넷 검열까지 들어간다? 그럼 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시 지금 활동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 신고 활동. 이미 검색해둔 건 많을 거예요. 이미 검색해둔 건 많고 이제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막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활동의 위축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푸념하는 영상일 수도 있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